검찰이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그 소환장을 받아본 보좌관이 문자를 보내서 의원님 이제 전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대한민국의 정치 여론을 짚어주는 여의도 정치도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지난 8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됐죠. 그런데 며칠 만에 검찰이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그 소환장을 받아본 보좌관이 문자를 보내서 의원님 이제 전쟁입니다 하는 그 사진이 우리가 국회에서 그 모바일 핸드폰에 그 찍힌 걸 갖다가 최근에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내가지고 내부 총질하는 대표가 없으니 당이 잘 돌아간다. 그거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 난리잖아요. 비대위를 꾸리고 가처분 소송이 쳐서 다시 또 비대위를 지금 아마 내일 모레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아마 법적 조치는 이 당헌 당규 개정은 다 끝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재명 당대표의 핸드폰이 잡혀가지고 전쟁이다. 정말 지금 태풍 때문에 오늘까지 전부 다 힘들었고 세계적인 유례 없는 어떤 인플레, 물가 잡는다고 전부 다 난리인데 이 우리가 양비론, 양시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의 책임지주고 살펴야 될 정치가, 국회가 계속 서로 간에 자기들 내부 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더 힘을 줄 수 있는 오늘이 힘들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의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고 한데 그래도 저는 모두가 비판하는, 비난하는 여의도 정치를 믿습니다. 그래도 정치가 우리나라를 풀어야 된다면 여의도 정치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 정당이 풀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도 바로 서서 정의당이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총성 없는 여야의 전쟁 어떻게 또 벌어지고 있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죠. 이번에 의원이 돼서 전 대선주자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에게 소환장이 와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온 거는 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와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9일 날이 공소시효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와서 조사를 받아라. 서면 조사를 보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 소환 날이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서면 답변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맞불로 해서 이재명만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걸 하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표는 뭐에 대한 거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알킬리스 건이라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맞불을 놨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것을 당론으로 처음에는 강경파만 주도하다가 이제는 민주당 이 지금도 169석입니다. 우리 300석에서 169석은 절대 다석이죠. 민주당 전체의 당론으로 그 169석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끝난 지 오래됐는데 지난 지방선거도 대통령 선거 2차전이라 그러고 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 같이 치러졌던 국회 보궐선거에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방선거를 이기겠다 이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선거 버전 2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이번에 이제 9월 정기국회 시작됐죠. 이 9월 정기국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고 해야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시작과 동시에 전쟁이다 이래서 양 대통령 후보가 다 문제를 삼는 그래서 여러 민주주의 국가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민주주의에서 한 번씩 서로 대권을 주고받는 게임이고 엄청난 자기들한테는 생사를 가름하는 거지만 끝나고 나면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그 고 대통령 후보가 부시 붙었을 때 전적인 표는 이게 많았어요. 근데 미국의 선거제도에 의해서 부시가 당선이 됐었는데 그때 자기가
재검표 의사를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철회하면서 대선 결과를 성복을 했죠. 그게 나름대로 미국 사회, 미국 민주주의 전통이다, 힘이다, 이렇게 그 되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명확하다면 문제 제기를 하고 해야죠. 그렇지만 대선은 또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올해 대선은 치러서 5년 뒤에 치르게 되겠어요. 그 대선은 또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뭐로? 윤석열 정부는 본인들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냉엄한 평가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 탈환을 갖다가 자기들이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하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함에 의해 그 평가에서 5년 뒤에 또 대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대선이 지나고 나서 계속 지난 대선에 대해서 복귀하고 전쟁을 벌이면 국민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의 이 양식 있는 초재선 중진을 막론하고 그런 분들이 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그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을 최강욱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있는 것이 타당한가, 이해충돌 아니냐, 그 문제로 그냥 다 보냈어요. 참 그것도 지켜보기 깝깝합니다. 원인 적응을 했던 이 민주당에서 지금 굳이 재판 계류정인 그리고 1심에서 판결이 난 그런 이 최 의원을 법사에 배치해야 됐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더라도 민주당 주장대로 지금까지 권성동 당대표 대행,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거든. 법사위원장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말하면 국회 갈래가 법원에 재판 계류 중이라도 법사위 그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신사협정을 맺고 국회의 절차는 국민을 대표하는 거니까 치러주기를 국민들은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총성이 없는 여야의 전쟁 소식과 함께했습니다. 여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한 추석 연휴, 앞으로 이 전쟁은 또 어떻게 전개될까요? 정해발 국민만 바라보고 여야 모두 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해법을 내는, 대안을 내는 그런 국회와 여의도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정치도사의 다음 이야기 또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